책을 싫어하는 개가 있다. 대명천지에 가능한 일인가 싶지만 그런 개가 있다. 이를 MBC나 혼자 산다의 처음 모습을 드러낸 코미디언 김혜주는 반려견 보리가 산책을 싫어한다고 밝혔다. 목줄을 꺼내들자 곧바로 도망가버리는 보리. 세상에 산책을 싫어하는 개가 있다니 좀처럼 믿기 힘들지만 어쨌든 보리의 취향은 그렇다. 집으로까지 숨어버린 보리를 유인하기 위해 김혜주는 오토바이 탈까? 라고 물었고 이를 들은 보리는 곧바로 신난다는 듯 집에서 나와 웃음을 자아냈다. 특이하게도 보리는 산책이 아닌 오토바이 타는 걸 즐기고 있었고 김혜주는 그런 보리를 위해 목줄과 고글까지 야무지게 장착시켜 보리의 귀여움을 한껏 배가시켰다. 산책 대신 오토바이를 타고 달릴 때 맛볼 수 있는 바람을 좋아하는 보리는 기분이 좋은 듯 즐거워하는 소리를 냈고 고글을 착용한 보리의 모습은 보는 이들을 입덕시키기에 충분했다. 2018년 TVN 코미디 빅리그로 데뷔한 김혜주는 2020년 유튜브 피식 대학의 비대면 데이트에서 부캐 카페 사장 최준으로 유명해졌다. 곽상아 콜론 쌍거, 곽의 터프 포스트. 케이아